콜라 두 개랑 돈가스를 사왔습니다. 이름은 옛날 왕돈가스고요.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? 돈가스는 되게 바삭바삭할 것 같이 생겼네요. 옛날 왕돈가스라 그런지 양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 데워보고 한번 먹어봐야겠죠. 사이를 보면은 일단은 튀김이 그렇게 두껍진 않은 것 같고 은근히 돼지고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등심, 좀 살찐 많은 등심을 얇게 튀긴 느낌이랄까요? 오늘은 콜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튀김은 좀 얇고 고기는 좀 두툼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네요. 제가 원래 먹으려고 데워놨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좀 다 시원처럼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질이 굉장히 좋고 겉에 튀김이 바삭바삭해요. 신기하네. 야, 이거 괜찮네요. 드실 때 여기 이렇게 샐러드랑 같이 얹어서 밥이랑 해가지고 드시면은 괜찮습니다. 밥 먼저 넣고 샐러드랑 돈가스를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요. 좀 따뜻하게 안 데펴서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맛있어요. 이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시나요? 안에 들어간 고기가 질이 진짜 좋아가지고 맛있어요. 튀김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튀김이라고 할까요? 결론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맛있다. 돈 주고 먹을 만은 하다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스가 적다는 점. 돈가스는 원래 소스 맛으로 먹는 건데 말이죠. 그럼 오늘의 시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